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 세대비입니다. 2024년 첫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용품 전문점 캠핑장작이 2011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올해로서 13년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캠핑장작을 찾아주셨던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에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캠핑용품 전문점 캠핑짱작은 2011년 오픈한 이래 맨 처음에는 저렴한 카페용품으로 오픈을 했다가 메이커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코베아, 스노우라인, 노스피크, 두랑고로 유명한 오켓몰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제가 이제는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오픈 초기 찾아주셨던 고객분들도 저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드셨고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대학 그리고 군대를 간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캠핑짱작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취급하는 상품군을 계속 달리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매출은 엄청나게 올랐었지만 지금은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2019년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캠핑용품의 수요가 이제 안정화를 찾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춰서 계속 취급하는 제품군을 바꿔왔기 때문에 여러 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3년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보다는 이제는 전자상거래, 즉 집에서 택배로 받으시는 그런 구매 패턴이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터넷 쇼핑몰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카페24 이런 채널에 저희 쇼핑몰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서 그동안 막혔던 해외여행길이 다시 열림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특수를 맛봤던 아웃도어 업체들의 실적 저하로 사실 좀 힘든 시간을 2023년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퇴를 하시고 두 부부가 우리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 그리고 가장 편리한 제품인 오토홈사의 하드루프탑 텐트를 판매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총 30대의 오토홈을 판매하면서 전국 판매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캠핑용품 전문점 캠핑짱작에서는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오토홈사의 명품 하드루프탑 텐트, 메졸리나를 비롯한 에어탑, 그랜드투어 360, 에어스카이 360, 그리고 콜럼버스로 대변되는 이 모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불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은 2024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판매한 오토홈 전문점 캠핑짱작은 전국 판매 1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을 만큼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성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저희 캠핑짱작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상품 구성의 다변화 및 마케팅 방법의 다변화까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현재 캠핑짱작이 꾸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고속도로상에서 장착돼 있던 일체형 루프박스가 탈착돼서 뒤에 오는 고속버스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건 루프박스인데 기사에는 루프탑 텐트라고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차량 위에 장착되어 있는 커다란 물체가 날아가니까 그냥 루프탑 텐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이 루프탑 텐트를 판매, 장착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 눈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루프탑 텐트가 아니고 루프박스라는 거를. 그 루프박스가 탈착된 원인도 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자가장착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무게도 가볍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자가장착이 쉽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전문점에서 장착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손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셔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장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구매 후기를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볼트 하나하나 조여지는 그 토크라고 하는 힘도 다르고요.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세게 조였다든지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조였다든지 매뉴얼에 입각하지 않은 장착 때문에 탈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위에 장착되는 모든 루프 박스가 됐든 루프탑 텐트가 됐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장착할 수 있는 가로바 장착이 됐든 이런 부분은 꼭 전문 샵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작업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탈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장착한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신제품 기준으로 현재 오토홈만 278대를 장착을 했고요. 현재까지 장착한 제품 중에 주행 중 탈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단단하게 장착해 드린다는 점, 저를 비롯한 루프탑 텐트 전문점에서는 어설프게 작업 안 한다는 점 믿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연령대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분들이 노후 생활에 접어드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실 때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바로 이런 하드루프탑 텐트가 되겠습니다. 이태리 명품 하드루프탑 텐트, 오토홈사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오토홈 전문점 캠핑짱작, 현재까지 쌓아온 고객분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24년 첫째 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4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